일단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C 시리즈는 저희 그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적으로 봤을 때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AMD GPU를 탑재를 함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그래픽 시스템을 탑재하여서 사용자에게 훨씬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보시면 버튼 세 개가 있는데요. 어시스트 버튼, 웹 버튼, 바이오 버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그 세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일단 어시스트 버튼은 여러분들이 PC를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PC상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시스트 버튼을 통해서 진단 및 복구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버튼은 부팅 없이 여러분들이 PC를 켜시지 않고 그냥 웹 버튼을 통해서 인터넷 간단한 웹 서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버튼은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바이오 버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프로그램들을 바이오 버튼 설정을 통해서 바로가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시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주변 이 백라이트 키보드거든요. 이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두워졌을 때 키보드에서 불이 들어오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는 스펙적으로도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버튼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드컬러의 아름다운 시리즈 설명이었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